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사연입니다. 둘만의 방 16시간의 진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반지 아인데 연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고 있었어요. 반지 앞방 창틀에서 말이죠. 어떤 반지 앞방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까만 연기 속에서 우리가 검색할 적에 바닥을 더 더듬습니다. 연기에 쌓인 채로 이렇게 두 손으로 말이죠. 손을 되짚어보니 욕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내 손에 뭉클 잡히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소방관이었던 현철호 씨. 이쪽에 칼에 찔린 듯한 상처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칼에 자상을 입은 상처. 방 안 곳곳에 놓여있던 살해에 관련된 도구들. 죽은 그녀의 이름은 김은지였습니다. 모자이크로 얼굴을 블러 처리했지만 누가 봐도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김은지 양. 그녀는 왜 싸늘한 주검으로 반지하에 욕실에 누워 있었을까요? 화재 발생 후 1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 사망을 했죠.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일하는 유흥업소 종업원 두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화재가 난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목에 두 군데 자상을 발견하고 여성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사건 발생 16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녀가 바로 김은지 씨였고요.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죽은 여성 A와 함께 있던 룸메이트 여성 B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죄명은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말이죠. 그녀를 재판에 넘깁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룸메이트 여성 B에게 징역 몇 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2심의 재판부는 그녀를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녀에게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많지만 심증만으로 그녀를 판결 내리기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이죠. 죽은 여성이 스스로 자해를 하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 방화를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확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좀처럼 나오질 않는 판결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 무죄.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살인미수 이 두 개의 죄목으로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돌아가신 김은지 씨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데 무죄라니요 은지야.
부모가 자식이 나가서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누가 이 세상을 자식 밖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대법원의 2심 판결이었죠. 룸메이트 여성의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의 알리바이는 이렇습니다. 일단 죽은 김은지 씨는 동거인 여성 B 씨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B 씨는 돈을 빨리 갚으라며 독촉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 김은지 씨는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를 지읒히읒 시도를 했습니다. 노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여성 김은지 씨는 스스로 칼로 목에 자상을 남기고 두 차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룸메이트 여성 B씨는 급하게 김은지 씨의 목을 지혈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김은지 씨는 카톡으로 동생에게 다른 데서 자라고 하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1시간가량 4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냐면서 화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카톡을 한 김은지 씨는 이후 콜기사에게 전화를 해 라이터 기름과 신나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김은지 씨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때 룸메이트 여성 B 씨가 대신 라이터와 기름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김은지 씨는 생명보험에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온 돈으로 룸메이트 여성 B 씨의 빚을 갚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룸메이트 여성 B 씨는 대뜸 짐을 싸 대전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김은지 씨가 신나로 불을 지를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착했을 땐 화재가 난 것을 보게 됐다고 하죠. 얼마 안 가 119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김은지 씨는 병원에 실려가고 16일 뒤 사망했다 라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두 차례 지읒히읒을 시도하고 그랬던 김은지 씨가 어떻게 목소리와 얼굴을 아는 동생한테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참을 대화하고 목소리와 얼굴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터와 신나를 구입했다니 룸메이트 여성 B씨의 알리바이는 너무나도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은지 씨는 스스로의 목에 자상 두 방을 남겼는데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 여성 B씨는 119를 부르지 않고 그냥 지혈을 해주고 말았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돈 얘기도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아니고 4,700만원이라는 거금이 오고 가는데 미리 차용증도 써주지 않았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돈 받을 때가 되어서 빌린 사람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 차용증을 쓰라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두 사람 통장 사이에 그런 거금이 오고 간 흔적들이나 물건을 구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에 강남경찰서 강력 3팀장 박명수님은 명수 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룸메이트 여성 B씨 그녀에게 그 사건의 내용 전부터 쭉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돌아가신 그 김은지 씨 말이죠. 김은지 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의 채권 관계로 룸메이트 B 씨가 돈을 달라고 하니 그 비명이 딱 기억나는 거는 되게 좀 싸울 때 나는 비명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에 찔렸을 때 나오는 그런 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시간을 여기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가 악! 하는 소리다, 그렇지 않고는 싸우는 소리다, 그러면 계속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시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방 명수 형사님의 판단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겠죠. 룸메이트 B씨의 이름은 김현지입니다. 둘의 카톡 내용입니다. 연지야, 오늘 집에 누가 와서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엄마 집에 좀 자고 와. 응, 그렇게 할게. 언니가요, 집에 중요한 사람 있다고 얘기할 게 있으니까 엄마 집에 자고 오라고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한 번도 누굴 데리고 온 적이 없었거든요. 누굴 데리고 오는데 중요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되게 이상했어요, 그날. 원래 하던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돌아가신 김은지 씨의 친구 유세라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방 한 12시인가 연락이 왔어요. 뭐 하느냐고 뜬금없이 그렇게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뜬금없게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뭐 4천만 원인가 빌렸다고 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가 4천만 원 빌릴 돈이 어디 있냐고, 내가 네가 너의 수준을 아는데. 이상했던 유세라 씨는 카톡으로 계속 김은지와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어떻게 하다 빌렸어? 아, 그런 게 있어. 화나서 기한 내에 안 주면 소송 같은 거 막 하려고 하나? 어떡하지? 김은지의 가족 지인 박성우입니다. 4,7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통장 기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통장 기록이. 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아, 그런데 다 양쪽 다 통장 기록은 없고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심부름센터 배달원은 그때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 좀 이해했죠. 저도 뭐 라이터 기름만 달랑 시켰으니까 5개를 주문했거든요. 3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3개라도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옷은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라이터와 기름을 시킨 사람 맞냐고 물었더니 김은지가 씻고 있으니 대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정현이 갑자기 대뜸 저한테 대전에 갈 거라고 나보고 대전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좋다고 했죠. 자기 짐을 다 싸놓고 거의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둘이서. 이정현이 1시간 뒤에 차를 다시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물었죠. 어이, 1시간씩이나요?
네, 짐은 일단 좀 실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네. 한 시간 뒤에 오세요. 이 짐을 다 싣고요? 죽은 김은지의 여동생 김현지입니다. 차용증을 서명해달라는 서류? 그거 갑자기 문자 오고 부탁할 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데? 언니 무슨 서류? 왜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안 쓰고 돈이 없어 못 갚겠다고 하니 차용증에 서명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현이가 너한테 잠깐 갈 건데 서류에 사인 달라고 할 거야. 그거 좀 해줘. 부탁할게 언니가. 미안해. CCTV의 화면. 불이 나기 이미 한참 전부터 고 김은지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한 상태에 있는 김은지는 휘발유를 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 소견은 그래요. 목에 자상이 두 방이나 있는 여자가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카카오톡을 하며 전화를 해 라이터와 기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예 말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룸메이트 이정현의 변호사 배재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나 그 돈 못 갚아. 연말까지도 갚을 게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배재철 변호사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고 하지만 정황상 여러모로 살인미수 및 방화범이 분명하다고 싶은 여자를 2심 재판에서 일약 무죄로 만들어주신 배재철 변호사. 나중에 살인사건이나 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 감옥에서 평생 썩히는 싫겠다. 이런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무죄 판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자의를 해서 그 보험금이 나오면 가져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 김은지의 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본인 아니면 안 돼요. 가입 자체가. 보통 보험이 그런가요? 네. 생명보험이랑 실비랑 같이 있는 건 통합보험인 거고요. 원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은 해약 환급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7천 원씩 다섯 번 내셨거든요. 그것에 해약 환급금이니까 4만 7천 원 다섯 번이면 사실 크게 비싼 돈이 아니죠. 그렇다면 제작진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강도 살인으로 돌아가셨다면 가입자가 다시 배재철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거는 본인이 정말 칼로 찌른 사실도 없고 또 불을 내서 죽게 한 사실도 없다는 그것은 아주 일관된 내용의 진술이었어요. 굳이 칼로 살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재철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살해할 이유가 없다. 살해함으로 해서 여성 B씨가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순천향대 범죄심리학 오윤성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상합니다.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어떤 이들에겐 문자로 답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소통의 수단이 목소리가 되는 걸까요? 물건을 주문했던 콜센터 직원에게는 본인의 목소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타인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현장은 불이 나서 훼손이 돼버렸고 더군다나 그걸 불이 난 상태를 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물로 뿌려놨기 때문에 현장은 모두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를 찾으라고 했지만 방화를 진화하는 과정에 범행 현장이 훼손되어서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회차 방송에 따르면 인화성 물질, 휘발성 물질이죠. 예, 휘발성 물질, 신나 같은 물질은 불이 나고 있는 그 주변에 사람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 룸메이트 여성 B씨가 즉 자신이 방화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데 디노라이트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머리카락이나 옷을 검사해보는 검사인데요. 방화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여기 서울지방검찰청 화재감식반 이상준님입니다. 휘발성이 강한 물질은 바닥에 뿌려놓고 불을 지르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유증에 의해서 유증에 먼저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불길이 가연성 기체가 유증기가 사람 몸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봤던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죠. 화재 현장에 사람이 조금만, 요만큼만 움직여도 공기의 흐름이 사람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 이창호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카락 성분 나고 그 다음에 옷하고 해서 비닐봉지에 포장을 해서 여기에 지금 이 신나 성분과요 그리고 연소가스들 이런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노라이트 검사라고 하는 건데 USB로 연결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세세하게 안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정현 씨가 참고인 진술 말고 이미 귀가해서 이미 샤워를 해버려가지고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참나 원. 기어 들어갔다고 하면 머리가 안쪽으로 있어야 정상이고요. 걸어 들어갔다고 하면 출입문 문을 닫고 내가 대피를 한다면 불을 피해서 대피를 한다고 하면 들어가면 일단 출입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그렇다고요. 불이 나기 이전에 김은지가 이 바닥면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은지 몸 위에 그을음이 앉지 바닥에 김은지가 덮고 있는 바닥에는 그을음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김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 이 그을음이 안 묻은 형상은 불이 나기 전에 김은지가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대 범죄심리학 표창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동이나 불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심이 가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갑자기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김은지의 모습은 전혀 불이 붙어있지 않고 화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쪽에서 불 쪽으로 머리를 향하여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이것은 사실은 이정현의 주장대로 재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 친구가 지금 신나들고 있어. 아이, 집안 곳곳에 뿌리길래 말리고 지금 나왔거든. 아, 그리고 걔가 나한테 좀 빌린 돈이 좀 많아. 얘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나 죽으면 보험금 나오니까 그걸로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어. 어, 진짜 불이라도 질렀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밤부터 싸웠었거든. 아, 무서워. 다시 가볼까? 화재가 일어나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강민희 씨입니다. 어, 그 여자요?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요. 여기 뒤에 서 있잖아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 핑크색 옷 입은 여자요? 네, 마스크 쓰고. 아니, 어, 제가 사실 이분들이랑 관련 없지만 신고자로서 어떻게 자기 친구가 이렇게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이게? 당시 이정현의 모습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고 태연하게 화재 현장 부근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고인이 된 여성 김은지의 유족들로부터 여러 장의 사진을 받았다는 전북대학교 법의학과 이호 교수님, 2심 재판에 실제 관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된 김은지의 손과 발에서 결박 흔, 즉 끈으로 묶여 있었던 흔적이 발견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김은지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읒이읒을 할 수가 없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리고 손과 발이 묶여 있는데 방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전북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에, 무슨 사진을 갑자기 주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그런데 제가 사진을 좀 자세히 보니 이 결박흔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판을 손목에, 안쪽에, 여기 보시면 더 강하게 피하 출혈이 좀 있죠? 손목 이 부분 말이에요. 이쪽에 피하 출혈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결박흔이에요. 왼쪽이 흐리게 나타나고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어요. 이 발목 부분 말이죠. 폭이 좁은 것에 의해서 굉장히 깊게 눌려 있는 거예요, 강하게. 이건 쉽게 말해 끈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압박성 피하 출혈이 됐는데 끈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법정에서요, 이것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박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피디님. 지읒이읒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묶인 사람이 어떻게 칼로 스스로를 찌를 수 있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나를 찔러요, 이렇게. 또 이렇게 칼등 방향 바꿔서 또 찔러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선생님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간호사한테도요.
왜 그런 거야? 설마 진짜 손발을 묶은 거야? 진짜? 유족들은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명수 형사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박명수 형사. 결국 2심 재판부의 증거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아주 안타까운 실수가 되고 맙니다. 재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없었고 네이버 메일로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형사도 그렇고 유족들도 그렇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명백한 것은 그런 위중한 상태에 있는 고 김은지를 방치하고 불까지 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나가버렸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지를 유기한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정현을 중유기치상으로 긴급 체포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결국은 저희가 검찰에 송치할 때는 살인미수와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으로 송치하게 된 겁니다. 이정현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거는 119에 신고 하나 안 한 거밖에 그거밖에 없다고 눈을 뒤집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그럴 수 있어요?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반면에 자살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읒시옷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심과 주장들은 입증되질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다만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현이 중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라는 것, 이정현이 김은지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법적으로 그것을 살인으로 시옷 이응으로 물을 수 있는지, 방아치사죄로 물을 수 있는지, 혹은 상해 치사죄로 물을 수 있는지, 중유기치사로 해야 하는지, 이걸 떠나 일단 김은지는 이정현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결박근의 증거만 제대로 채택이 됐고 인정이 됐더라면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은데, 방송을 보고 나서 이것저것 관련해서 최근 기사가 난 것이 없는지 찾아봤지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친구 간 원룸 시옷 이응 사건, 20대녀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입니다.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B는 함께 살고 있던 여성 A의 애완견을 숨지게 하는가 하면 김은지에게 약품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정신을 잃게 하기도 했다라고, 꼭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이 여성 B가 상상할수록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보통은 저런 일을 저지르면 어디 산에다 묻어버리려고 매달아 바다야 해? 혹은 저수지에 던져버릴 텐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본인의 친구에게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 중간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아무 일 없는 듯 콜센터 직원을 불러다 대전으로 떠나려고 하고, 보통 강심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로 뜬 사건이었어요. 와...
이거 레전드네. 야, 진짜 알리바이 개치밀하게 만들었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와.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인 거네. 잡고 찌르고 뒤집어서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 지혈 좀 해. 119를 불러야 맞지. 근데 무서워서 119를 못 불렀다는 거야. 니한테 빌린 돈 내가 갚을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지혈해주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동생한테 연락하고 피 흘리면서 야 이거 지혈 좀 하고 있어봐. 아, 오늘 오지마. 언니 중요한 사람이랑 같이 집에 있어. 아. 여보세요, 신나랑 라이터 좀 갖다주세요. 다섯 통 정도요. 네, 네. 너 이거 내가 지혈할 테니까 올라가서 퀵 좀 받아와. 네 지금 나갈게요. 사람 시켜서. 아니지, 김은주 씨 계신가요? 여기 세 통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전화 주신 분 맞으세요? 아니요, 제 친구예요. 제가 대신 나왔어요. 세 통이요? 네 주세요. 이리. 맞아? 야 이거 맞냐? 와, 와. 와. 모든 게 범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죄 뜬 게 레전드네. 무섭다 무서워. 얘가 미친 게 뭐냐면 그냥 얘 입장에서 너무나도 운이 좋았던 거지. 그렇게 해놓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알리바이 만들고 집에 가가지고 씻고 샤워하고 옷 빨래하고 16일 뒤에 병원에 실려가서 죽고. 와, 16일 동안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와, 범행 일으켜 놓고 나갔다 와가지고 물 뿌리고 뭐하고 119에 신고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경찰들한테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술하라 그랬더니 진술을 딱 했는데 형사들도 너무 미심쩍은 거야. 근데 일단 돌아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알아보고 화재 감식반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 다 듣고 거기다가 가족은 와 은지양 사진에 있는 그 결박
흔을 보고 어? 이거 뭐야? 하고 보냈는데 2심에서 와 그게 채택이 안 돼버려가지고 와 홀리 퍼킹 쉣이다 진짜. 사람이란 무엇일까? 라이프야. 네? 사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요? 어. 난 악마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드네. 악마가 아닐까요, 그러면 사람은? 애초에 신은 없어. 된다 이거. 까지 할게요. 그 랄프야, 예? 좀 번거롭겠지만 예. 그 단어들 좀 정리해라. 예. 예. 어. 컷 편집이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30분, 3, 40분짜리니까 그제? 안 그제? 컷 편집 그 부분은 날린 되죠. 날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발음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리를 날린 된다. 말 한 번. 짧게. 아니 유튜브 존나 병신이야 AI가. 자살, 뭐 자해, 살인 이런 것만 나와도 노딱주니까. 자살 이런 것도. 노딱이 아니라 나한테 메일 와. 혹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냐고. 아니, 근데...